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아나현에 있는 산지 미네노라는 지역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지금 젤라또 세계 1호 찍었던 아이스크림 젤라또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골목을 쭉 가면 그 젤라또 세계 신기록 두 번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젤라또를 사러 가는 길에 작고 귀여운 마그네틱을 파는 상점을 발견했어요. 내 손가락만한 파스타들 너무 귀엽죠? 아, 짜구 냄새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월드 챔피언을 두 번이나 우승한 젤라또 맛집입니다. 여기가 엄청 유명한 젤라또 맛집이래요. 초코콘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. 여기 유명한 게 피스타치오, 장만 이렇게 유명하다 해서 꼭 먹으려고. 그리고 다른 젤라또보다 양 엄청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고. 초콜릿 시킬 거야? 어. 그리고 엄청 쫀득쫀득해 보이고 꽃장 식도 이렇게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. 4.5유라에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. 일단 자몽 맛부터. 맛없어? 엄청 상큼해. 맛있어. 진짜 자몽 맛이야. 처음 먹는 맛이야. 지금까지 먹었던 아이스크림 젤라또는 쓰레기였어요. 피스타치오가 진짜 고소하고. 초콜릿 먹어볼게. 초콜릿은 엄청 크리미하고 딴 데는 먹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맛들이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안에가 확실히 맛집인 게 이 콘이 엄청 바삭하고 아몬드 초콜릿도 붙어있는데 콘 안에 초콜릿이 또 안에 있어. 그래서 진짜 맛있어. 이 콘도 맛있어. 확실히 다르네요. 맛있죠? 여기 토스카나 지역에 오면 꼭 먹어보세요. 여기 젤라또 맛집 인정합니다. 강력 추천!